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뒤에 스피커 좀 줄여주세요, 김남국 의원님. 아, 예, 이제 줄였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앞으로 그 윤석열 징계 일정이나 공수처 출범 늦어지면서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심층분석하고 조금 들으셨어요? 네, 좀 이동 중에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추미애 장관님이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예. 드렸어요. 검찰 네. 인사뿐만 아니라 공수처 출범의 파견 검사들도 법무부에서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속 시원하게 법사위원이신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공수처 출범이 18일에서 왜 28일로 연기가 됐고 28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앞으로 일정을 좀 우리 국민들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네. 우선은 이게 공수처가 네. 기본적으로는 그 정치적으로 중립과 독립을 지켜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민주당과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이번에 연기된 것도 저희도 연기될지 안 될지도 전혀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연기된 그런 상황을 접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기된 게 그냥 이제 위원들 간에 막 토론하다가 막 뭐 격론이 오가가지고 그렇게 연기된 것이 아니라, 네. 뭐 추미애 장관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기됐던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내실 있게 그 검증 작업이나 후보 추천위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 추미애 장관님이 이번에 그 의견을 내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8일 날은 출범은 확실히 지는 겁니까? 특별한 뭐가 사정이 없는 이상은 네네. 저는 선정은 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 보니까 인사청문회 기간을 한 2주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제 상임위가 법사위니까 법사위의 위원들이 청문위원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네. 청문위원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료 신청하고 자료 요청하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이런 기간들이 시한들이 필요한 걸 보면 네.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네네. 28일 날 뭐 회의가 다시 열려서 선정이 되면 네네. 대통령이 뭐 임명하고 인사청문회가 아마 1월 중순 중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중순이면 네. 네. 그러면 공처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바로 예. 이제 2월 달이면 출범을 하는 거예요. 1월 안에 저는 다 출범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한번 제가 한번 뭐 저도 직접 그 청사에 준비하고 있는 준비 네. 기획단을 갔는데요. 네. 준비 기획단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법무부 공무원, 검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경찰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 이 여러 가지 규칙과 관련되어서 공수처 규칙 네. 그리고 공수처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네. 물적, 인적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한 두 달 전이었거든요. 두 달 반 전. 네. 예, 그러니까 처장이 추천이 되고 네. 차장이 추천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러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검사가 이렇게 선발이 되면 네. 출범하는 데는 물적 뭐 여러 가지 설비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예. 분들이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뭐 공수처 출범도 있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민주당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1단계가 완성된 것이고 이제 2단계에 접어들어야 된다. 그게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그게 예. 이제 입법부 문민통제 하에 놓는 건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민주당은 그거를 실현을 하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을 좀 제한하는 거에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언제 정도 우리가 검사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과 분리하는, 물론 저번에 우리 김남국 의원님의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아직 경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산도 없고 지방경찰제 자체가 아직 예.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은 시민들은 예. 검경수사권 조정의 완전한 분리가 이게 민주당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기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되게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1차적으로 한 것이고 네.
더 이제 확실한 개혁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반드시 준비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그냥 멈춰버리면 네. 그냥 개혁은 미완으로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검찰은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걱정스러워서 예, 네, 네.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여러 많은 분들께서는 공수처가 설립되면 뭐 이제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가 나중에 변질돼버리면 더 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공수처도 위험한 것이 되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출범은 선한 생각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잘못 이상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렇죠. 제2의 검찰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서 네.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은 수사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네. 다만 뭐야 요걸 이제 뭐 내년 1월 1일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국가수사본부가 거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저희가 또 해버리면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을 네네.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좀 성질 급하신 분들은 검찰개혁 간단하다, 그냥 기소권 박탈하면 된다, 그거는 말만 그렇게 쉬운 거고요. 민주주의라는 게 제도와 어떻게 보면 그 의견들 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은 아직도 4년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말이 법사위에서 나오고 있죠.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고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을 했지만, 개혁을 힘있게 박차를 가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국회가 같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180석 국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많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뭐 조금 다소간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개혁 입법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세월호법 개정했고, 5.18 왜곡 역사 왜곡 처벌법, 그 다음에 또 민생과 관련된 저 공정경제 3법, 또 양육비 이행 청구권, 뭐 이런 것들 되게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 더 하고, 네. 다음에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되고요. 그렇죠.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되고, 그 정권이 바뀐 정권에 그 다음에 우리 180석도 상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또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다시 한번 오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22일 네.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윤석열이 그 징계마저도 자기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예. 이거 의원을 떠나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제가 법률가로서 평가를 한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잘한 사람 어디 좋은 보직 이제 승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인사권인데 네. 그거에 못지않게 신상필 버리기 때문에 네. 잘못한 사람들에서 징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 있는 장의 그 힘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일부 특수한 점은 있을 수 있죠. 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직무가 가지는 여러 특수성, 그리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임기제의 특성 이런 것들을 국별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징계위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그 형사재판처럼 네. 운영이 됐거든요. 네. 증인 신청을 해주고요. 네네네. 네, 네. 열람 복사를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니까요. 기회를 몇 번을 잡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 자체가 엄청난 특권을 누렸어요. 아, 그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전대 미문의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런 징계위원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아마 그렇게 한 것은 대통령님께서 법률가이시고 네. 정말 무엇보다 공정을 강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아마 재판부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한 11,000분 정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 만약에 징계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네. 2개월 동안 이제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을 못할 때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불안해해요. 저거 두 달 후에 돌아오면 또 난리를 칠 텐데 어? 민주당에서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을 좀 했는데 민주당은 어떤 대비책은 없습니까? 뭐 특검을 뭐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 예 뭐 그 저 뭐 윤석열 총장을 고려해서 네. 뭐 그런 대비책을 그 한 사람 개인을 생각해서 그런 대비책 그런 걸 뭐 만들진 않고 있고요. 네네. 또 아마 저희가 또 그런다고 하면 또 윤석열 찍어내기도 하면서 난리를 피울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도 뭐 의원님들끼리 뭐 밥 먹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 신경 안 써요.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하는 것은 네네. 말씀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제도 개혁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문민 통제하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이 오더라도 네. 서로 간에 그 권력 기관 간에 견제와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네. 제도적인 어떤 개혁을 이뤄놓는 게 매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아 윤석열 총장 한 사람을 놓고 뭔가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그렇죠. 수사기소를 궁극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 제도적 개혁 이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네. 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달 뒤에는 공수처 어떻게든 갑니다. 네. 아, 그러면 예. 아 윤석열 복귀하기 전에 이미 공수처는 출범해 있다. 아, 저 뭐 다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예. 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요즘 뭐 민주당 일부 그 민주당이 아니라 이 민주지향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줘도 제대로 일을 못 한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야 제가 보증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저랑 사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좀 힘이 나는지 우리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저도 막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막 많이 나더라고요. 막 네. 너무 많이 힘들고 아마 많은 지지자분들도 그런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조금 더 단단하게 갈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죽게 살기로 지금 저쪽에서는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더 단단하게 그리고 뚝심 있게 개혁할 수 있는 민생 입법, 사회 경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끌고 가야 될 부분은 뚝심 있게 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촛불 시민들이 배출한 어떻게 보면 이 김남국 의원님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여기서 민주진영 안에서 좀 시끄러운데 김어준 총수나 저를 윤석열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취직하셨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하수인이면 김남국 의원님도 그 예. 하수인 레벨에 네, 같이 올라가야겠죠. 예, 아마 그걸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그 뭐 농담처럼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저희가 더 단단하게 뭉쳐야 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부족한 점들이 서로가 보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 보실 때 저 너무 부족하고 네. 또 많은 지지자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네. 많이 부족한 게 있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믿을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나는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워낙 많이 활동을 하셔갖고요.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국회의원 되신 지. 아이고. 그쵸? 예. 앞으로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앞으로 3년 이상 더 활동할 수 있는 걸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대가 되고 의원님 항상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네, 그 빠른 얼마든지. 소식을, 예, 한 가지 더 빠른 소식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제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오늘 MBC 뉴스, 그 스트레이트에서 그 국민의힘 모 의원의 재산 이렇게 증식 의혹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박덕흠 의원의 사건, 뭐 이런 것들, 이해충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정치개혁 TF에서 그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오후 1시 반에 국회의원 그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우리 국회가 더 솔선수범해서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 민주당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 고위공직자 공무원에 대한 그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 예, 요게 아마 다 같이 함께 논의가 좀될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일당 백이시네요. 예? 아유,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님 같은 분들 한 10명만 있었어도. 근데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죠? 아이고, 그 맞습니다. 그 말을 제가 딱 드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저보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시끄럽게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떠들 뿐이고, 더안 보이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지역에서,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180석의 힘, 그래도 민주당이 있으니까 공수처도 통과가 되는 거고, 지금 윤석열도 이렇게 징계를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어쨌든 다음 주에 정청래 의원님과 한번 저희 스타트업 스튜디오, 개혁본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여자친구가 없어서 크리스마스도 되고. 네, 한번 정청래 의원님과 일정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쓸쓸한 크리스마스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개국본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셨습니다. 참,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광장에서, 그쵸? 서초광장에서 진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신데, 그냥 저보다는 연배로는 어리지만 너무 듬직해요. 너무 듬직해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우리 김남국이라는 저런 의원을 알고 지낸다는 게 너무 제가 뿌듯합니다. 저런 친구가 우리 민주진영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하여튼 늘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좀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언론에서 요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막 때리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언론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을 막 지금 엄청나게 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막 때립니다. 막그 특권 폭행이다. 윤석열 22일 징계 행정소송을 앞두고 이용구 법무부 장관 차관을 때려야서 이 징계위원회 자체를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 징계위원회 자체를 굉장히 흠집 내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때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딴거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했다. 이게 뭐가 징계가 제대로 잘 되겠냐?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김남규 의원님 인터뷰 고맙습니다.